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어요. 이 손재 전하면 스타킹이 될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비범한 손재주의 주인공이 스타킹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. 금산의 발명왕 황가이버 난세!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저는 충남 금산에서 온 황가이버 황유연이라고 합니다. 손재주라고 했는데 이수 씨 네. 어느 정도인지 예. 굉장히 궁금해요. 네네. 꺼기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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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요, 네. 경기 로봇 은개미예요. 내가 손수 만든 거예요. 경기 로봇 은개미. 예예. 예. 아 이거 우와. 직접 손수. 예예. 예. 오. 자 일단 그럼 우리 로봇 게임이 예. 어떤 기능이 숨어 있나요? 저 인사하는 기능입니다. 인사돼요? 예. 이 친구 아주 예의가 바른 친구예요. 예. 자 은개미가 인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메디코리아 맞네요. 또 기능이 있나요 혹시? 예, 또 있습니다. 예. 이 뭐야? 어, 이 뭐야? 이거 움직여요. 오, 오, 오. 8월이요. 이제 네. 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습니다. 오. 그리고 이 두 번째 팔까지 다 움직여요. 예. 모든 팔이 다 움직여요. 네, 이건 경계할 때요. 우와. 무섭게. 아니, 아버님, 진짜 개미 같아요. 살아있는 개미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,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. 은개미야 예. 그만. 다음 기능에는 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잘했어. 이제 또 옆으로 이제. 와! 옆으로! 와! 옆으로! 와! 사람이 3m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. 오, 그래요? 본인이 직접 감지를 해서. 네. 나하고 놀자는 것 같아요. 그거. 자, 가만히 한번 있어볼래요? 귀여워요. 저기, 그 약초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? 약초 뒤쪽 있다. 그럼 아빠가 먼저 가요. 제가 뒤따라 갈 테니까 아빠가 먼저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예. 야, 앞으로도 가서 뭔가 위협할 듯이. 아니, 정말 흰개미가 도둑을 잡은 적이 있겠어요? 담을 넘어오잖아요. 네. 그럼 야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죠. 그럴 수 있잖아요.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구를 좀 닮은 것 같아요. 보세요. 많이 닮았죠. 닮았어. 아니, 그럴 줄 알지 않으셔도 닮았어. 근데 말이죠. 무슨 꽃 같은 것도 있고요. 이거 무슨 뭘로 만드신 건가요? 예, 궁금해요. 예. 이 은개미 로봇은요. 네네. 이 고철 가지고 만들었어요. 고철이에요, 이게 다. 예, 예. 여기 보시면은요. 술잔이 있죠. 아, 지금 아, 맞다. 예, 예. 아, 술잔. 입은 이 꽃사부예요. 아, 입 부분은 꽃사부로. 예. 하나하나씩 보니까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각 파이프라든지 공사 현장에 쓰는 철근이 있죠. 예, 네. 맞습니다. 그런 걸 피고 자르고 용접해서 만들었고요. 뭐 이렇게 숟가락통이 있죠. 예. 숟가락통. 컨트롤 박스가 되고. 맞아요. 아버님, 그러면은 지금 예. 이 움직임 기능밖에 없는 네. 건가요? 아니에요.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. 또 다른 기능? 어떤 기능인가요? 이제 인체가 감지되면은요. 예. 움직이는 동시에 이제 말을 해요. 와,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능이네요. 예. 야, 내가 잡혔으니까. 안 잡혀야지. 아빠의 그 약초를 내가 캐고 말 거야. 감지! 작품 금지! 작품 금지! 작품은 내가 지킨다! 작품은 내가 지킨다! 작품 금지! 작품 안 했어요! 작품은 내가 지킨다! 안 했어요! 작품은 내가 지킨다!